내 엄마. 난 엄마랑 평생 갈등 관계였다. 엄마의 자식이지만 잘 맞지 않는다고 할까? 사남매나 되니까 내가 굳이 제일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안 했다. 엄마도 취향이 있으니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, 여동생과 찰떡이었던 엄마는 여동생을 단짝으로 대하셨다. 난 섭섭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. 엄마에게 늘 애증을 느낀 나는 엄마가 몹시 좋기도 몹시 싫기도 한 양가 감정을 느꼈다. 여동생이 부럽기도 했고 질투도 느꼈다. 하지만 난 엄마의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고 늘 내게 말해줬다. 그거에 대한 상처로 난 과도히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다. 엄마는 행동으로는 정말 잘해주시는데 말이 인색한 분이셨다. 그래서 말로는 대접을 못 받았다. 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늘 듣고 싶었던 것 같다. 그런데 엄마도 그런 걸 받고 자란 게 아니니까 그런 걸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. 우리 엄마에게 삐져서 반항하느라 근 1년 전화를 안한 적이 있다. 우리 엄마는 내게 전화하신 적이 10번이 안 된다. 나만 일방적인 관계를 싫어해서 나도 계속 버텼었던 기억이 난다. 하지만 난내 삶을 살면서 위대한 엄마의 사랑을 자주 느낀다. 어떤 기억이 떠올랐거나 어떤 일이 있었거나 어떤 말들이 스쳐서 그런 건 아니었다. 그저 내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두 식구 살림 꾸리기도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 엄마 네명 어떻게 키웠을까? 생활비도 잘안 갖다 준 우리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그 삶이 거칠었을까? 갑자기 떠올라 뜨거운 눈물이 난 적이 있다. 엄마가 정겨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. 무뚝뚝한 우리 엄마는 뜨겁게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. 단짝 여동생만이 아니라 엄마는 우리 네 명을 모두 사랑했다는 걸 말이다. 엄마를 반백년 오해한 딸의 눈물은 뜨겁다.